육아 성경 말씀 잘 들었나요? 육아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지금부터 퀴즈를 내볼 거예요. 귀를 쫑긋쫑긋 또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대답해 보세요. 자, 친구들 지금부터 이과 복습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과에서 들은 우리 노아 성경 이야기 잘 기억하면서 또 질문도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방주에 탔을까요? 자, 방주에 누가 탔는지 우리 친구들 그림도 생각해보고 또 선생님 말씀 들은 것도 생각해보세요. 자, 생각할 시간 하나, 둘, 셋. 정답은 짠! 네, 맞아요. 바로 노아와 노아 가족, 동물들이 탔지요. 자, 우리 그림으로 확인해볼까요? 짠! 네, 여기 그림처럼 노아가 동물들을 다 방주에 태우고 있어요. 어떤 동물이 타고 있어요? 우와, 기린도 보이고 표범도 보이고 토끼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노아 가족도 또 노아도 방주에 탔지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맞췄어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시작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방주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누가 방주문을 닫으셨나요? 방주문을 누가 닫으셨지? 생각할 시간 하나, 둘, 셋. 정답은 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쿵 닫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여시고 또 닫아주셨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방주문이 닫혔네요. 이처럼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방주에 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모두 정답을 잘 맞췄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노아 가족이 방주에 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죠? 어떤 일이 생겼을까? 기억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 하나, 둘, 셋.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큰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비가 오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지요. 자, 우리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우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큰 비가 오고 샘들이 터져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방주만 동실동실 떠올랐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릴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노아 가족과 동물은 어디에 있었나요? 생각할 시간 하나, 둘, 셋. 정답은 짠! 네, 맞아요. 방주 안에 있었죠. 자, 우리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우와! 여기 그림처럼 노아와 노아 가족, 동물들이 안전한 방주 안에 있어요. 풀을 먹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면서 방주 안에 있었어요. 네,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동물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지요. 자, 이제 우리 이과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까지 쫑긋 잘 들어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나요? 자,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생각할 시간. 하나, 둘, 셋. 정답은 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것을 믿나요?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우와, 예수님 안에 아빠, 엄마, 나도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이과 문제도 모두 잘 맞췄어요. 이과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선물, 우리 친구들이 꼭꼭 기억하고 늘 감사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우리 3과 복습 퀴즈에서 만나요. 안녕.